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말하겠습니다. 하이 뭘 봐. 자, 여러분들 여기는 용인대학교 구기종목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제가 마치 리포터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뭐 라크로스라는 운동을 하고 계신데, 자 일단 그럼 라크로스 국가대표의 주장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라크로스 국가대표 주장 네. 류은규라고 합니다. 라크로스는 북미 인디언들이 하던 놀이를 스포츠화한 건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저희 라크로스 국가대표의 전설이자 네. 감독이신 박원재 감독님.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지금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고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저처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변 확대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고 네. 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까? Fantastic. 이 재밌는 운동을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랑이 라크로스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라크로스는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스포츠인데요.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그물이 달린 스틱을 사용해서 한다는 점. 네. 이게 라크로스 볼이죠? 네. 탈생볼이랑 그리고 장비는 이렇게 미식축구랑 비슷해요. 헬멧, 글러브, 테스트 패드, 그다음에 이렇게 암패드까지 차시면은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일단 근데 여기 이거는 길어요. 조금 짧고요. 차이점이 이렇게 네. 이 짧은 스틱은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사용하는 스틱이고요. 이 긴 롱폴이라고 하는데 롱폴은 수비수가 사용하는데 이제 수비 가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어서 롱폴을 사용합니다. 이게 제 쪽이죠? 이건 이제 팔꿈치나 이런 거 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너 머리 작은데 왜 이렇게 이건 좀 작아? 오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우와. 이제 스틱으로 손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됩니다. 라크로스는 던지고 받고 들고 뛰고 떨어진 공을 줍는 그라운드 볼이 총 네 가지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던지고 받고 들고 뛰고 죽고 네. 아, 네 가지. 처음에는 들고 뛰는 법 크레이들이라고 부르는 네. 크레이들을 배워보고 달릴 때 그냥 뛰면은 공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크레이들이라고 이렇게 꺾어주면서 달리면은 되겠습니다. 원심력 이용해서? 네, 애기를 하듯이 네. 이거를 손목이랑 아령 하듯이 이렇게 꺾어. 아 이두컬 하듯이? 네. 아기 다루듯이 이렇게. 한 손으로 가능해요? 네, 이게 옆으로. 무력합니다. 그라운드 볼은 이제 경기하다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손으로 주면 안 되고 스틱을 이용해서 삽질하듯이. 이렇게? 아 네. 오. 마지막에 크레이드를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공이 더 안정적으로. 받을 때는. 이 헤드라고 하고 쉐프트라고 하는데 헤드를 잡으면 파울이에요. 헤드랑 가장 가까운 쉐프트를 두 손으로 잡아주시고 슛! 맞으게 네. 오! 아! 와! 오! 모르게 오! 오! 이 지금 뭐예요? 던지는 폴로 네. 던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정확도라든지 세기라든지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수평 이상을 유지해 주시고 야구랑 동일하게 팔로우스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 받을 때는 위쪽을 잡는 게 편하지만 던질 때는 이 원심력이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편한 한 중간이나 슛을 할 때는 좀 더 밑에 마치 검 잡듯이 네. 오! 오케이. 아, 늦게 말았어, 늦게 말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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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무 세! 좋아.
Oh yeah! Wow! Oh! Crater, crater, crat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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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Get up! I did, I did! Yeah! For long, yes, it! Yes, it! ball down이죠. 저거 떨어지면 그냥 주워도 되나요? 네, 그라운 방금 하신 것처럼 그라운드 볼을 하셔서 주우면 됩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아, 위험했어요. 아, 마랑님의 나이스 패스. 역시 쿼터백 같은 패스였습니다. 자, 아, 여기 정인우 선수 가장 비스트 디펜더 국가대표에서 가장 큰 선수. 아, 골. 아, 됐어. 굉장히 세게 때리면서. 혹시 마랑님의 어시스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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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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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라크로스 되게 생소한 스포츠겠지만 저 보세요. 그냥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 어떻게 국가대표분들과 그리고 또 일반인들 이루어져 있죠? 네, 마랑님 통해서 라크로스도 또 마랑님도 서로 윈윈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마랑님 그리고 라크로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축구 말고도 때리고도 정당하게 사과 안 해도 되는 스포츠. 네, 라크로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이 있으시죠? 네, 보이죠? 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크로스 협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용인대학교에서 코리아 라크로스 팀과 함께 라크로스 배워봤습니다. 코리아 라크로스 팀 화이팅! 아, 이거 뭐예요? 저희가 7월에 월드컵을 나갔다 왔어요. 근데 라크로스 월드컵 할 때 국가대표가 입었던 이거 태극기? 네, 태극기 달려요. 이거 일단 국가대표가 네.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